하루 유동인구 20만 명, 연대 이대 등 4개의 대학이 인접해 있는 문화의 중심 신촌. 연세인이라면 누구나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거리입니다. 연세인의 활동 무대인 신촌은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단 지리적인 유리함을 바탕으로 대학 문화와 젊음을 상징하는 거리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과 많은 유동인구에 비해 신촌은 교통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리 편한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신촌이 보행자나 차량 모두에게 불편한 거리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에 비해서 길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을 넓혔으면 좋겠는데. 막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끼어서 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아, 차가 지나갈 때 비켜야 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있어요. 신촌이요. 이게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리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고 차도 많아서 길거리 다니기가 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실제로 신촌의 교통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신촌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2차선에 불과한 도로가 감당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교통량이 적을 때는 신촌 로터리에서 연세대학교 종합관까지 택시 기본 요금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등 통과 차량이 많을 땐 3,400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소요 시간도 6분에서 11분으로 약 2배가량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행자의 경우엔 그 상황이 더욱 나빴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갖가지 노점상이나 전신주 등이 즐비합니다. 실제 인도의 폭을 재보니 3m를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노점상이 있는 곳의 폭은 불과 1m 85cm였습니다. 신촌역에서 내려 연세대학교까지 걸어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500m에 이르는 길을 북적이는 사람과 노점상들을 헤치고 좁은 길을 통해 걸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 구청에서는 연세대학교 정문 앞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확장하여 인도를 없애고 대신 없어지는 인도는 터널식으로 대체하려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촌 거리의 일부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신촌의 교통사정이 당장 눈에 띄게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를 연세대학교 캠퍼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본관서부터 정문의 개념이 아니고 본관서부터 신촌 로타리의 전철 역사까지의 거리를 하나의 그 보행권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 보행 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도로의 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좁은 도로가 됩니다. 신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홍대 앞거리를 가봤습니다. 도착하자 눈에 띈 것은 넓은 차도였습니다. 차량 소통이 매우 원활했습니다. 또한 신촌과 비교할 때 하루 유동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폭이 보통의 경우 5에서 6m, 넓은 곳은 8m를 넘기도 했습니다. 평균 2에서 3m의 좁은 길을 다른 사람과 부딪히며 지나다녀야 하는 신촌 거리의 상황과 대조되는 점입니다.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도로폭이 좁고 지나가는 그 보행 환경을 거슬리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 현 단계에 할 수 있는 것은 3차선을 만들어서 가변 차선을 만든다면 양쪽에 1.5m, 1.5m의 확폭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 확폭을 하면서 우리가 전기 통합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보행 권한을 권역을 좀 힘들게 하는 요소를 특별 설치 허가제를 통해서 이쪽 상가 쪽으로 넣는다면 상당히 좋은 통행 환경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촌이 변함없이 문화의 중심지이자 젊음의 거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통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신촌 지역 거주자와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소통 차량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지역사회와 우리 대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